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. 충주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불법 투기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.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막다른 길 옆 대형 포대가 작은 동산을 이뤘습니다. 포대 속 내용물은 폐 플라스틱과 폐 고무 제품, 모두 불법 투기한 쓰레기입니다. 이렇게 몰래 버린 쓰레기는 300여 톤, 25톤 트럭으로 10번 넘게 버린 겁니다. 폐기물이 불법 투기인 장소는 큰 길에서 안쪽 샛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또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가려져 있어 외부에선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여기 이제 더 이상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토지주에게 구리를 보관하겠다며 땅을 빌린 뒤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겁니다. 충주시는 부동산을 빌린 브로커 2명과 운반업자 등 5명에 대해 경찰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투기된 폐기물은 지금 현재 그 폐합성 수지류라든가 칩 등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행정처분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. 충주시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.